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159일째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 할 텐데 우선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이 깨닫는 은혜, 특별히 오늘은요 로마서 이 3장에 들어가면서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난제, 이거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쉽게 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발표하니까요, 최고의 석학들, 수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 석학들을, 수학에 있어서 천재라는 사람들이 전국에 다 몰렸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모두들 고개를 갸웃던거리는데 한 사람이 막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닫는 은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기쁨이 있어야 돼. 이 3장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유대인은 몸에다 할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지니라. 이 그 앞에 그 부분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례를 주고 선민으로 택해주시고 택함받은 선민으로 성전도 주시고 뭐 온갖 거 주고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세우겠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우리는 특권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그 우리 그냥 버리겠다, 순종 안 하면 버린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그 소용없어, 몸에 하는 건 소용없어, 마음에 해야, 영혼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생고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거 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3장에 들어가면서 그 논쟁을 펴는 겁니다. 그런 질문과 공격이 올 줄 알고 펴가는 것이 바로 3장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할례 얘기할 때마다 이건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돼서 그냥 포경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 아이들 전부 다 수술하라. 옛날에는 그냥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돌칼 가지고 전부 다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할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요단 건너 막 거기서 할례산이 되고 거기서 수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이방 백성들 중은 아주 영혼이 없어.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할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 다 할례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을.
그 내용 미닝이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613개의 법을 만들어 이 성경에도 없는 십계명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인이다. 그럼 안식을 안 지켜 그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가 어느 정도면 안식일에 들어야 될 물건의 무게가 뭐냐? 이 모르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걸 전부 만들어냈어요. 그 613개. 그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거울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깨달은 건데 거울을 갖다가 깨가지고 거울로 얼굴 세수할 수 없잖아요. 거울 보고 죄인이다 깨닫고 그럼 수돗물에 가서 거울이 검정 묻었구나 씻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피, 그 흐르는 피가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청진기입니다. 청진기는 뭐예요? 이 청진기를 깨먹고 뭐 그냥 병든 자가 낫는 게 아니라 청진기는 아 당신 이거 폐암 초기인데요. 이 당신은 무슨 내장에 무슨 간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딱 청진기로 그 사람이 병인 병자다. 너 무슨 병이 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걸 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네. 그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라. 여러분 율법은 거울이고 청진기인데 이 거울 갖고 그다음에 청진기 갖고 자기 병 나으려고 달라드는 환자와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표면적으로 육체의 할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 예, 십자가 사랑의 감격.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의로운데 이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율법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너희들 거룩해라. 아무도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그 다음 뭡니까? 준비한 의라는 거예요. 준비한 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의자가 뭡니까? 한자로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이네. 전혀 죄가 죄지은 적도 없는 깨끗한 도화지에 그 도화지에 연필 자국도 없는 깨끗한 마음. 예. 그런데 이 한자로 의인은요 말씀드렸죠. 양양자가 위에 붙었고 양 밑에 나가 나아자가 있는데 내가 양 밑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디카이오스이네 라이처스이네 전혀 죄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든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자가 틀림없이 네스토리오스 경교 기독교의 일파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이 준비한 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셨고 내 모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가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상하고 찢기고 죽은 그 고통과 죽음이 양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떠나 죄값인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을 우리의 죄를 저주를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알고 보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나 유대인들이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시 들어갈 때는 유대인에게 큰 환란이 일어나요.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이던 그와 그 더 큰 환란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와, 내가 유대인 자랑했던 거, 베냐민 지파, 랍비 뭐 자랑했던 거, 나의 의, 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랍비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보다 나는 더 깨끗하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처절하게 버려진 죄인이라는 걸 내가 절망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십자가의가 이렇게 귀한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할례 자랑하지 마라, 성전 율법 맡은 거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뭐냐, 예, 우리 유대인이 특권이 뭐냐 할 때 나타나는 게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되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임원걸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6학년까지 6명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임원걸 선생님 이름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집으로 통과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니까 그럼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야 성구야, 박성규 너 이거 내 도시락을 저게 집에 갖다 줘, 우리 집에 갖다 줘.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가는 길에 갖다 주라는 건데, 나는 그걸 선생님의 도시락, 옛날에 선생님은요 그림자 바르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 선생님의 도시락을 내가 맡았다.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도시락 들고 말이죠 갑니다. 예, 선생님 그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면 또 선생님 사모님이, 아이고 너 수고해서 이리 와라, 너 이름 뭐냐, 사과도 하나 주고 말이죠. 그 사과는 먹지 않아요. 아, 선생님 사모님이 주신 사과다. 그걸 특권의식으로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간인 도시락, 별간인 사과가 그렇게 나를 프라우드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왕같은 재상으로 삼았다, 나를 천하만민 중에서 정말 사랑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죄인의식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주었어. 그 십자가 은혜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트럭 속에, 출애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려주고, 예,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세상 물질 다 여러분의 손에 안겨줄 것입니다. 선교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더보라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도록 순종하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이 4절의 말씀 속에는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버렸느냐, 이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보니까 그들이 너무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 오래 믿은 30년, 40년, 50년 그럼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직분 받았다 이것만 자랑하고 흔들고 있는 오늘날에 예수 오래 믿었던 신앙생활의 연륜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질타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뭐가 나오냐, 말씀 맡았지 않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맡았는 거 이거 얼마나 특권인 줄 아느냐, 율법을 먼저 맡았다. 자, 두 번째는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어디 갑니까? 요셉 때문에 결국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요, 이 구원받는 사건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거기서 출애굽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날마다 우리는 세상 기쁨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바로왕, 예, 세상 마귀 사탄 악한 자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어 놓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주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 모세 따라서 홍해바다 갈랐습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 마귀 권세, 율법의 모든 권세를 떠나서, 정죄함을 떠나 이제는 세례받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 세례받아 홍해바다 건넜어요. 이 광야길 40년. 여러분, 그 광야길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 건너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준 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받은 이 놀라운 계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스피레이션 케이스라고 하는, 신앙에 영감된 계시적 사례. 이것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겪었던 출애굽의 모든 사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걸 미 보여준 인스피레이션 케이스, 계시된 영감의 사례다. 자, 이런 특권을 너희들이 받았다. 너희들은 사명을 받았다. 또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버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결국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그 죄값으로 그들은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막 쫓겨났어요. AD 70년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 바울이 이방 땅의 복음의 사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빨리 이방 땅에 전해져야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다시 복음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너무 강팍해. 복음 들고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저히 길이 막혀요. 문이 막혀 갈 수 없는데 이방인들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하면서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당시 스페인이 세상 끝인 줄 아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예, 1장부터 8장까지 쫙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이 모든 죄인이다, 모두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온 세상이 죄인이다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 죄의 깊이를 처절히 느끼는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만큼,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나의 착한 행실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걸 처절히 느끼는 사람만큼 십자가의에 대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이 활화산처럼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이 복음이 이방 땅에 다 돌아서 전한 후에, 이것은 바로 내 백성 사랑하는 골육 친지가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것이 9장 1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는, 유대인에게 버려졌던, 유대인이 버려졌고 유대인이 밀어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이 출발해가지고 이 복음이 이 마케도니아,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세계로, 모슬렘권에까지 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불교권, 유교권에 엄청난 대부흥이 곧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에. 자, 이렇게 엄청난 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9장부터 11장 로마서에는요, 다시 이 복음이 내 민족에게 들어간다, 큰 환난으로 하나님이 채찍질해서 그들이 아 메시아가 왔구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조상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바울이 깨닫듯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종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그 마지막 유대인에게 일어난 대부흥. 그 전에 우리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어요. 태어나면서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이 이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모든 좋은 할례 뭐 그냥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사랑해서 먼저 구원해서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저들이 받았던 저 구원을 우리도 받자,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시기 날 만큼 영적 축복을 받는 나라를 하나 세운다. 그게 로마서 9장 11장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장 읽어보세요. 수없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나라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금융, 돈, 세상에 여러분 노벨상에 30% 이상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머리, 두뇌, 세계 최고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국 백성을 보고 그 영적인 부흥,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예수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병으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절대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때리신다고,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복음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고국 땅, 멀리 이방 땅에 와 있어도 미국 땅에 와 있어도 미국이 또 하나 우리 조국이잖아요. 이 미국이 어려운 정계 혼란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안정 주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가 1000번째 새벽기도에 부르짖을 때 고국도 미국도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래.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선교 사명,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보병부대가 대한민국, 포병부대가 미국인데 이 포병부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정치 경제 온갖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며 대부흥, 회개의 부흥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마지막 시대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눈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파수꾼 된 성도와 주의 종들은 존귀하게 엘리야처럼, 모르드개처럼, 우리 자녀들은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에 이 로마서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석해 나갈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계시된 영감적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출애굽 사건으로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다시 레미난트 다시 돌아온다, 그루터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돌아오게 하신다, 로마서 9장 11장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1절부터 4절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알겠습니까?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불의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더 드러나는 것.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너희들이 채찍 맞는 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알아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세 가지예요. 짓는 죄가 있어요. 짓는 죄. 예, 마음속으로 짓는 죄,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죄.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있어요. 지은 죄를 내가 뭐 나만 짓냐, 주위 사람 다 짓는데 뭐 나만 컨닝하냐, 주위에 다 컨닝하는데 이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화하는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는 죄가 이게 무서운 죄다. 세 번째는 지은 죄를 변명하는 죄는 이거 더 큰 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파사나라에 들어가서 그 파사나라에서 한 번은 이제 감옥에를 갔더니 그 많은 감옥의 죄수들이 이제 이 알렉산더 왕이 왔다. 저 사람 권세 있는 자다 이래가지고 왕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난 죽을 죄를 이 감옥에 갇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한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 이상해서 자네 이리 오게 왜 그러냐. 너는 다른 사람 다 억울하다 살려달라는데 넌 억울한 거 없냐 했더니 저는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고마땅할 죄인입니다. 왕이여 내가 무슨 입으로 왕에게 살려달라 하겠습니까? 아 왕이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예, 전옥에게 문을 열어라. 모두가 다 죄 없다 하는데 저 죄인 하나가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풀어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근지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의를 드러내고 억울하다, 죄를 정당화시키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요. 이게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난 안 믿는 사람보다 나 교회 안에 아주 믿음이 적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50, 60 믿으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새벽기도 나와 1,000번째 할 수 있는 은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안 나온 분들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사정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분들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텅 비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재앙 마귀 권세를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창궐한 이때 얼마나 새 힘을 얻을까 생각하면 말씀 준비하는 것이 감사하고 새벽제단 달려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달려오면 자동차 딱 시동 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이 감격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로마 3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도요 7절 8절 읽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는 너희들이 무슨 정당화를 시켜도 죄는 죄다. 자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해도 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상조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가룟 유다한테 상줘야 됩니까? 예, 예수님 팔았던 그 죄를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악을 변하여 성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사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하락의 길, 고통의 길, 억울한 길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 넘겼는데 만 30세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처자식 다 살리잖아요. 그때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창세기 45장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그 악을 썼을 따름에 당신들은 죄인이요 악인이요 예,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온 백성을 살리는데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의 얘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 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아, 우리들이 율법 받고 성전 있고 이 놀라운 특권의식 받았지만 그 특권의식 할례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심령의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별이 온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그건 우리는 유대인들 상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바울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변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악을 범했다. 죄는 죄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인간으로는 유대인만큼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패션 그 열심을 갖고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 바나나를 심을 수 있느냐. 바나나 재배. 한국에 옛날에 바나나 엄청 비쌌어요. 그렇죠. 그 바나나 재배해가지고 성공하면 부자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한국이 남한에 곳곳에다가 다 바나나 심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어느 땅에 가니까 거기에 되더라니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모든 인종 중에 유대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하고 유대인만큼 구원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특심한 민족이 없어. 다른 민족 중에 요 민족을 딱 택해서 율법 지켜라 했는데 그 율법 지키라는데 못 지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인종들은 하나마나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율법과 성전 주고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겠다 했는데 실패해. 유대인 수천 년 역사 동안 율법 지켜 구원 얻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유대인 이방인 양심가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심판의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태신자들. 모태신자들이요. 난 모태신자였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성경 퀴즈 성경 고사 대하면 그냥 밤샘 작업하고 그 다음 가서 성경 고사 1등하고 성경 퀴즈 1등하고 학생 시절부터 11조 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 철저한 율법주의였어요. 제가 철저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 부모님 정말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온몸이 그냥 깨알같이 내 죄악이 박혀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열심히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는데 제가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살인했겠어요? 도둑질했겠어요? 저는 남보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착한 어린이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회 집밖에 모르는 모범생이라 그랬어요. 예. 700명 전교에 33 항상 30등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다 했던 내가 그 산상수련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달해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맨바닥을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뼈 조직마다 깨알같이 죄악이 박혀 있어요. 예.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가다가 동네 아이들이 그 어물전 지나는데 거기서 이거 수르메라고 수르메가 뭐냐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뒷다리 이렇게 끊어 갖고 가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그 먼 길 가는데 애들이 먹는 게 막 먹고 싶어서 얘들아 나 하나 줘. 너도 뽑아 너도. 예. 우리는 도둑질 애가 먹는 너는 도둑질 안 한다며 예수 잘 믿는 너는. 그러니까 걔들이요 뒤에 오징어 빨고 가는 걸 나는 그냥 침만 흘리고 간 거예요. 어느 날 걔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걔들이 하는 짓을 하나 했어요.
오징어를 뒷다리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 튀어나오더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 아래 가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 어머니의 젖을, 어머니의 젖 꼭지를 물었던 죄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내 기억 전후의 모든 죄까지 다 터져 나오며 오열하며 통곡하게 만들며 깊은 죄인의식 속에 빠져들어가게. 그래서 십자가의 밖에 없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다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11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와, 이건 재판장이 넌 사형이야 하고 때리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선포가 디클라레이션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유대인 이방인의 양심가들의 모든 죄악을 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로마서 1장 2장 거쳐가면 이제 3장 8절까지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촛불 아래에 있던 나는 내 몸에 묻어있는 검정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 아래 들어가니까 과거에 아이고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태양 아래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나.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다라고 사도들과 비교했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비달이 더 가까이 나갈수록 성도들보다도 나는 더 못해. 마지막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성경 열식은 기록하고 삼청천에 왔다가 천국을 왔다 갔다 입신의 지경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대사도입니다. 성자라고 호칭을 받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를 갖고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들림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그 십자가 의에 대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치우쳤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무지에서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 무익은 부패입니다. 부패하게 됐다. 너희 영혼이 부패했다. 상한 우유 같다. 예, 시큼한 상한 우유. 절대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완전 예, 입이 인우과적으로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네. 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들이 말만 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죄악을 쏟아내는 것이다. 에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닫아놓으면 그 안에 썩은 냄새 안 나잖아요. 이거 무덤을 갖다가 돌을 옮겨놓으니까 그 속에 부패한 시체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부패한 너희들의 생각과 말이 전부 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무익하게 되고 상한 우유처럼 되었다.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영성 다 죽어버렸다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의 기쁨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즉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서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18절 보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았어요. 예.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찾으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동생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드는 이 인간의 속성이 가인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가인이 옛사람의 아담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주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시킨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아주 긍정 마인드를 갖고 긍정 메시지 전했어요. 이분이 인기가 대단한 겁니다. 이분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조용기 목사, 대형교회 목사들의 로버트 슐러 모두가. 근데 그분은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나는 교인들에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전해야 성도들이 무너지고 자기가 깨지고 붕괴되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 의의를 찾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한다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 의의가 깨달아지고 눈물과 감격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긍정 마인드 긍정 메시지 함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걸 어느 목사님이 깨닫고 글을 쓴 걸 보니까 내가 박수를 쳤어요. 맞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예, 다 돼서 오늘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여러분 집에 가서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예,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 다 그냥 썩은 냄새만 나는 거.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예,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 그것이 바로 파멸과 고생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몰라 그것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돼지가 도살장 가면서도 모르듯이 이런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 19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21절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바울은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또 계속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불같이 와닿게 하시고 말씀의 날선 금으로 우리를 찔러 하나님이여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의밖에 없음을 십자가 보여졌고 흐르는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감격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사명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고 고국과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새벽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성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성이 무감각하거나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래 믿었던 예수 오래 믿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했던 모든 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새벽을 달려와 온라인 예배 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국 땅을 위해 미국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우성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했는데, 이 채찍 맞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내 고국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몸담고 살아가는 제2의 고국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계 혼란한 정계를 다시 안정시켜주시고 이 땅이 정교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보병의 사명 포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문이 닫혀 있고 텅텅 비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 받고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찾아서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땅 순교자의 올림픽이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국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미국 땅 주님이여 제2의 조국이 되시고 우리 고국을 6.25 때 살려주었던 미국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50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창군, 창군에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미국 땅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진리대로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거룩한 대통령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고 이 새벽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선.